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 성야 미사 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르코복음 16장 1절에서 7절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마르코 본문은 마르코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이 오늘 복음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 외에 9절부터 20절은 점진적으로 마르코 공동체에서 첨부된 것이죠. 부활의 기쁜 선포를 알리는 첨가 부분인데요. 이 기쁜 소식, 부활의 복음이 여인들과 제자들 그룹에서 출발해 퍼져나갔죠. 부활의 기쁜 소식은 이처럼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는 너무 무거운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당혹함을 극복해야 했어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신뢰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여인들은 두 번씩이나 놀랍니다. 성경 속에서 인물들도 초자연적인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만날 때 놀라죠. 먼저 빈 무덤과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젊은이들을 보고 놀란 것이죠. 여인들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놀라고 침묵합니다. 그들은 왜 어째서 침묵하고 당황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부활 선포하는 기쁨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공생활에서 주님은 종종 당신의 정체를 알고 믿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함구하라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신비에 대한 몰이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부활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게 하는 비밀이자 신비예요. 하느님은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계시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고 혼란스러운 모양으로 계시가 드러난 건데 썩어가는 성장, 고통받는 몸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과 침묵이었어요. 이미 처음부터 복음, 기쁜 소식은 시작됐지만 마르코복음 1장 1절이죠. 복음이 선언되기 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상,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부활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물론 개신교 형제, 개신교 신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바로 부활에 대한 비신화화 주제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사상의 진보주의자 학자들은 비밀리에 고고학 발굴도 수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부활은 신화다. 희망의 표현일 뿐 그 이상이 아니다 하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 단군 신화가 실제가 아닐까요? 신화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이전과 같아요. 그렇지만 다릅니다. 내일 복음에 주일 부활 난미사 복음에는 요한복음 몇 절이죠? 네. 1절부터 20장 1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요한복음인데 거기도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삶은 이전과 같았지만 달랐어요. 닫힌 문을 통과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사라졌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쭉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 거죠. 갈릴레에 먼저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닫힌 문을 통과하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르다고 말은 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차원에서 새로움이라는 것.
새로움의 속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죠. 부활은 유턴이 아니라 교통으로 친다면 직진이라고요. 전혀 우리가 안 가본 데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라자로의 소생도 부활의 표징이 아니라 바로 라자로는 살기 이전의 상태로 왔기 때문에 환생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와 환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진이에요. 부활이에요. 새로운 속성이라는 것이죠. 새로움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직진이기 때문에 안 가본 거예요. 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전에 겪었던 모든 약점을 극복하는 능력을 얻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이 지상에서부터 다 이미 행했거든요. 기적이라든가 치유라든가 무리를 걷는 이미 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조차도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잃었던 것을 충만함과 아름다움으로 찾게 될 거라는 것을 부활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표징, 그죠? 구약의 계약은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잖아요. 물질적 축복이 드러나잖아요. 신약의 계약은 뭘까요? 영생이거든요. 영생의 계속된 성장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와 타종교와 완전히 다른 점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요,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삶은 땅에 두고 버리고 불국으로, 천국으로 간다. 옮아가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예요. 회복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이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순환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린토 전서 15장 17절 바오로 사도의 이 부활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고린토전서 15장 자체가 죽은 이들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하느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느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16절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도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진보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냥 희망의 표현뿐일까요? 부활은요,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지만 신화적으로만 참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진실이라는 것. 목격 증인을 통해서 따라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2000년 동안 이렇게 그리스도적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은 실현된다는 것. 자연을 통해서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만나는 내 가족과 이웃들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 안에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야말로 부활 축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모두께 축복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마르코복음 16장 6절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에 머물렀다는 것에서 일어나서 바로 부활선포의 기쁨을 우리가 삶으로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은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게 하는 비밀이자 힘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늘 새롭게 계시되고 계시는 것이죠. 40일 동안의 성주간을 막바지로 보내면서 여러분들 안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강복드리고요. 구독 성교로 인해서 아마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가톨릭 책방 구독자가 6,000명이 될 겁니다. 만 5년 전 2020년 4월 1일 날이니까 그렇죠? 1, 2, 3, 4 그렇죠? 1, 2, 3, 4년 됐군요. 만 4년 만 4년 동안 부활절에 3월 31일 날 6,000명의 구독자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과 하느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이 제 강론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학의 대중화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대중의 신학화를 지향합니다. 이 의학이라는 것도 몇 그 의학적 그 훈련을 통해서 수련되고 양성되는 것처럼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그 영성 그리고 영적인 힐러 구세주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런 신학적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대중의 신학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 개념을 가지시고 꾸준히 봐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어떤 그 아이콘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구독 성교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